아, 회원님, 이사 준비 시리즈입니다. 아, 이사 준비 시리즈 마지막 경계석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계석을 안 해요. 근데 수목부 경계석만 합니다. 그 다음에 60cm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경계석으로 바뀌어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 준비 시리즈 경계석을 하고요. 이제 공지입니다, 회원님.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휴가예요. 휴가고 저는 화요일부터 저희 회사는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9일부터는 새로운 전시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병행으로 조금은 가는데 여기서 출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잠시 여긴 있지만 우리 새로운 전시장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랑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 계속 노출되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5일은 휴무니까 그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회원님, 오늘은 곡선인데 얼만큼 싸게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가 6,600원에 드려요. 150짜리 곡선이 원래는 18,000원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저희가 안 하니까 6,600원에 드리고 규격이 낮은 거는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거, 규격이 높은 건데 어느 식으로 쓰면 되냐면 이게 곡선이에요, 회원님. 이게 원래 이게 2R다 그러면은 이거를 쭉 붙이면은 반지름이 2m인 R 곡원이 나옵니다. 반지름이 2m니까 직경을 재면 4m지요. 그게 이제 원래 2R다 그러면 2R 이렇게 R이 이제 반지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실 가격으로 하면은 18,000원 정도 할 텐데 이거를 왜 저희가 6,600원에 드리면서 싸다고 하냐면 또는 이거 직선도 6,600원이 넘어가요. 직선도 이 금액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단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장이 열려 있으신 분은 막 사다 놓으면 좋아요. 어차피 15,000원 아무리 싸야 15,000원 18,000원 이하에 사기 힘듭니다. 근데 화단용으로 쓰실 때는 이거를 곡선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제가 아치형 이러잖아요. 아이고 아니 오늘 너무 힘듭니다. 요즘 허리도 아프고 요렇게 놓으면은 하단에 아치형 경계석이 된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놔볼까요? 이거를 어차피 경계석 금액보다 싸니까 경계석 직선보다 싸요, 형님. 이게 요렇게 놓으면은 요렇게 아치형 화단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150 규격은요 남아있는 게 여기하고 남아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9R 10R인데 여기가 또 이렇게 두 팔레트 세 팔레트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요게 150 경계석이에요. 이해 가셨죠? 150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에 250이랑 180에 200짜리 곡선은 요거까지 6,600원에 드리는 거. 요거는 경계석에서 경사 경계석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놓으면은 이렇게 150에서 10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반 전원주택에서는 어디로 쓰일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회원님 그냥 6,600원이에요. 대단한 금액이지요. 혹시 지금 건재상이나 이런 데들은 요런 거 세파레트 갖다 놓으면 돈 제법 법니다. 요것도 그냥 6,600원에 드려요. 150 계열은 다 6,600원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금액엔 죽어도 살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80에 200 곡선하고요. 200에 250 곡선은 그냥 다 15,000원에 드려요. 여기 와 보시면은 요것도 내 마찬가지고 요게 곡선입니다. 이쪽에서 봐 드릴게요. 조심하시고 님 여기가 지금 200에 250 곡선이에요. 이거 200에 250 곡선은요 이거는 28,000원 3만원 가까이 주셔야 돼요. 곡선 지금 사시려면 현장이 좋지요. 지금 다른 데보다 현장이 좋고 전원주택에서 쓴다고 하면 그러게요. 의자용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두 줄 놓고 위에다 받침대 놓고 의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곡 썼는데 이것도 이거 근데 이걸 혼자 못 들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의자도 됩니다. 시골에서 밑에 보조블럭만 받쳐놓으면 이거는요 200A 곡선은 그냥 무조건 15,000원에 드려요. 이거는 뭐 원가 이하합니다. 근데 저희도 애석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와서 그냥 다 일괄해서 200A 곡선은요 이렇게 드리고 이것도 누가 예약해놨나 봅니다. 곡선 이렇게 하고 이쪽이 200A 곡선이에요, 님. 현장에 예를 들어 근데 높은 아르밖에 없어요, 보통. 높은 아르라는 게 7아르, 8아르, 9아르, 10아르 이런 식으로. 높은 아르는 현장에서 쓰는데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화단에 조금 이렇게 이쁘게 꾸밀 때도 굉장히 쓰임새가 유용할 수 있어요. 이게 200A 250, 250이라는 뭐냐면 여기가 20cm고 여기가 25cm라는 거예요. 20cm, 25cm 그래서 200A 25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0A 200 시리즈는요 이쪽에 있습니다. 180A 200 시리즈는 이것도 나무나르가 이제 요런 아래 이제 칠하는 갈 텐데 요거는 이제 180A 200 시리즈예요. 이것도 회원님 그냥 15,000원에 같이 드려요. 곡선 계열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냥 15,000원에 묶어서 다 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곡선 같은 거 있으면은 근데 의외로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 단독주택에 곡선 써야 되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 경계석을 이런 용도로 쓰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200A 250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18cm에 20cm라는 뜻이에요. 180A 200하고는 그냥 모두 15,000원의 곡선을 드립니다. 이거 직선 가격밖에 안 돼요. 직선도 이 금액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것도 180A 200 곡선이고요. 그리고 대신에는 이거는 뭐 나 100에 3R 10개 5R 2개 뭐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그냥 와서 비어있는 팔레트 이거 이렇게 사셔야지 저희가 까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몇 개 해서 주어 다 현장에 몇 개 필요해 이거는 못해요. 그거는 저희가 이 금액에 해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안 되고 여기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다가 현장에서는 요것만 갖고 간다고 해도 제법 돈 댕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다른 규격 보시면은 네 같은 거긴 하지만 이거는 경사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경사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3R 5R인데 이런 거는 어디 이거는 쓰임새는 각자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원래는 도로용으로 쓰던 거예요. 이런 게 마찬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200에서 쭉 10cm로 떨어집니다. 20cm에서 10cm로 떨어지는데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사 낮춤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유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생소한 단어지요. 이런 단어가. 그래서 오늘 경계석 시리즈를 제가 조금 이사하면서 이거는 저희를 거꾸로 도와주셔야 저희도 도움을 받는 거지만 저희도 회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지만 저희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지 거기 갖다 놔야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값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경계석 곡선이 하니까 150 계열은 그냥 6,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18,000원 주셔야 돼요. 200에 250이나 180, 200 계열은 15,000원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25,000원, 3만원 무조건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때가 맞아야지요. 제가 천연자재 하면서 하는 말이 맨날 이 말입니다. 천연자재는요 때가 맞아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서로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담도 하나 해드리면 저희는 좀 고급 자재 위주로 하려고 제가 애쓰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정원 자재는 한번 하면 최소 10년은 갑니다. 10년, 15년은 그 자재 가고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또 사구석 같은 거 갖다 나무 주위에 놨으면 그냥 계속 몇 년이고 또 그거 갖다 딴 쪽에서 쓰고 이러는 자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정원 조경 자재가. 그래서 저는 이쁜 자재
그리고 여성들도 들고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소모품식의 자재 이런 걸 계속 연구해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뭐 조리실주택 이런 데서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게 보급해 드리고자 함이 제 목적이에요. 왜냐면 저희 같은 회사는요, 제가 세계 곳곳에 돌아다녀 봤는데 없습니다. 최고 업그레이드 된 천연자재, 저는 천연자재만 하잖아요. 그냥 천연자재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연자재에는 저희 토모코리아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천연자재만 연구하고 보급시키는데 이게 소비자분까지 회원님들까지 손에 닿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요즘 회원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오는데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멀어져 갔네.